올 가을에 항저우 아시안게임이 있었죠? 항저우 아시안게임은 원화로 1조 원의 수익을 거두면서 역대 최대 수익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이렇게 보면 엄청 성공적인 대회인 것 같지만요, 실제로는 최악이에요. 항저우 씨가 대회 준비를 위해서 투입한 금액이 41조 원이 넘기 때문이죠. 다른 대형 이벤트들도 대부분 적자 대회가 된 지 오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들 유치하려는 거 보면 신기할 지경이죠. 스포츠 대회의 적자 대행진, 왜 그럴까?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 대회를 꼽으라면 역시나 월드컵입니다. 지난 카타르 월드컵으로 FIFA가 벌어들인 수익만 10조 원 정도고요. 하지만 카타르가 개최를 위해 들인 돈이 대략 280조 원 정도란 걸 생각해보면 어마어마한 손실이죠. 뭐 애초에 카타르에서 흑자 대회를 노리고 연 것이 아니라 인프라 구축과 국가 이미지 개선을 위했던 거니까 그런 돈을 퍼부을 수 있었던 거지만요. 하지만 1966년 이후 개최된 월드컵 중에서 흑자를 기록한 대회는 2018년 러시아 월드컵이 유일합니다. 나머지는 다 적자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2026년 월드컵은 미국, 캐나다, 멕시코가 공동으로 개최하고 월드컵 100주년인 2030년 대회도 스페인, 포르투갈, 모로코가 공동 개최하기로 결정됐죠. 월드컵 같은 거대한 이벤트를 개최하는 비용 부담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공동 개최로 가는 게 하나의 트렌드가 된 거예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함의가 있습니다. 월드컵 같은 가장 인기 있는 대회조차도 엄청난 경제적 부담이 됐던 거죠. 예전에야 이런 대형 대회를 여는 국가들은 그 대회를 빌미 삼아서 인프라도 개선하고 그랬지만은 이젠 굳이? 싶은 거죠. 월드컵은 축구라는 가장 대중적인 스포츠 이벤트기라도 하지 다른 이벤트들은 대회 후에 투입한 인프라 활용이 상당히 난처한 처지게 됩니다. 사람들의 관심도도 점점 떨어지고 있고요. 참고로 이건 우리나라 지방도시에서 갈수록 더 큰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지방도시들은 재정 자립도가 매우 취약하기 때문에 이런 대회 유치가 큰 부담이 되는 거죠. 그렇게 이런 대회를 유치할 만한 곳은 중동국가나 중국처럼 체제의 과시가 필요하거나 인프라의 개선이 필요한 곳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지방도시들은 그럴 필요가 없죠.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니까요. 물론 지방도시들도 나름대로 할 말은 있습니다. 그런 이벤트라도 유치해서 도시에 활력을 더하고 반전을 이뤄보자는 거죠. 이미지를 개선하고 새로운 관광 상품으로 만들어서 적자가 나더라도 시 전체의 경제적 이익을 높이는 겁니다. 대형 이벤트를 유치하면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그로 인해서 많은 관광 수입이 발생하는 것이 사실이니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런 이벤트에 몰빵을 하면 지방 정부가 그 비용을 감당하기 힘들기 때문에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하다못해 그런 대형 이벤트에 돈을 쓸 거라면 시 주민들에게 돈을 그냥 뿌리라는 얘기도 있을 정도예요. 결국 얼마나 비용 효율적으로 유치를 하고 운영하느냐가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월드컵도 공동 개최를 하는 마당인데요.